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달인. 이거 뭐 2,000원 받으시면서도 저렇게 열심히들 일하시고 하니까 저희 같이 뭐 젊은 사람들은 본받을 점이 많죠. 저 같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숨도 차고 힘들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냥 무슨 생각 없이 그냥 내 팔자라 생각하고 있어. 팔자. 부모님을 잘 못 만났나 그것도 생각 안 해. 내가 내 생각이 있는 거지. 난 부모 탓도 않고 누구 탓을 안 해. 내가 이것으로 그냥 만족으로 있어. 나는 이것이 뜨뜻해.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이거 살아가는데 누가 무리하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달인. 이렇게 한번 짐을 옮겨주고 받는 돈은 2,000원. 작은 돈이지만 절대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쓸 때는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벌 때는 1,000원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짐 집어 땀 나게 가서 해도 참 2,000원인데 또 하나 먹어 그러면 또 반쯤이 날아간다 생각한 게 얼마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수기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정수기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물 한 잔이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지게에 짐을 나눠 싣고 있는 달인의 동료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엔 동료분들의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자리가 돈벌이가 안 되고 또 힘든 일을 안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나이가 다 연세가 많이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 아유, 71. 안 힘드세요? 힘이 안 되지 않으세요? 네, 힘들어. 힘든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힘들어도 뭐 먹고 살려니 뭐 어떻게야. 이른이 넘은 어르신도 있는 힘껏 다시 힘을 내 지게를 지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을 마치고 한켠에서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데요. 오늘 또 어차피 벌었어. 여기 지금 돈 안 쉬고 수금해서 그거 다. 돈을 세는 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오늘 많이 버셨어요? 4만 9천 원 벌었네요. 4만 9천 원. 네, 오늘 그냥 그래도 돈 벌었어요. 퇴근길 달인이 오늘 흘린 땀을 식혀줄 담비가 내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달인 수고 많으셨어요. 그만두고 싶거나 힘들거나. 지금은 그 생각은 없어. 다른 이제 큰 무슨 내가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변화 없는 걸 하는 이곳으로 이제 나는 인생을 마칠란다 생각하고 있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달인 행복하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자연실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수학이 즐거운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